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에스겔 29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징벌을 부르는 교만,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남아있는 희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에는 애굽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에 관한 심판에 이어 풍요와 번영의 땅이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루가 물질로 인한 교만을 상징하고 있다면 애굽은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애굽에 닥쳐올 비극적인 운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의 바벨론과 함께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 바벨론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29장 말씀은 애굽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에서는 두 가지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1절에서 16절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열째 해에 주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큰 악으로 비유된 바로의 소개와 애굽에 내릴 심판의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언은 27째 해에 주어졌으며 두로를 공격하고 큰 이익을 얻지 못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넘겨주셨다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9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BC 587년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0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일강의 악어처럼 교만히 행하던 애굽이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이 구원을 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어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이라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애굽을 상한 갈대다, 상한 지팡이다, 갈대의 지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악어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바로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만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를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느라 정작 진정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만 의지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 또한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 깊이 빠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시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하게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태도를 돌이키지 않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전쟁의 패함으로써 사막과 황무지로 바뀌는 벌을 받을 거다라고 오늘은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거하지 못할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은 40년 동안 타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시는 강대한 제국이 될 수 없다 라고 또한 선포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든 영화와 힘을 잃고 미약한 나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한때 근동 지역을 제패한 강대국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히 행하며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굽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심판의 때를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며 혹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교만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선포된 지 17년 만에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한 예언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경우에도 정복을 당할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두로를 공격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느부갓네살의 수중에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징벌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한뿔로 상징되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대국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과 도움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인 애굽은 느부갓네살에게 쉽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한뿔로 구원해 주시겠다,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어도 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만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뿔이 되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함을 얻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